자, 이제 얘를 해결해 볼게요.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. 여러분, 얘가 뭔지 아시겠나요? 혹시 이거? DIV의 막내죠. 이해되시나요? DIV의 자식 요소들 뒤로 들어가니까 방금 막내가 탄생한 거예요. 제가 여러분 여기를 999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 잘 보시면은 평소에는 자식이 그렇게 많아도 꼼짝하지 않던 녀석이, 잠깐만요. 왜안 생기지? 콘테인이 아니라 전부 다 콘텐트. 자, 지금 보시면은 아주 살짝 높이가 늘어났다는 건 보이시나요? 왜 늘어났죠? 왜 늘어났을까요? 간단해요. 원래 여러분 HTML은 뭐예요? 자식 있으면 높이 늘어나잖아요. 근데 여태까지 뭐다? 이 자식이, 수많은 자식이 있었는데 꼼짝 안 했죠. 왜냐, DIV는 얘를 무시하니까, 맞나요? 근데 여러분, 얘는 뭐예요? 플롯 녀석 아니죠. 그리고, 자, 이 녀석을요, 이 녀석이 여러분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? 해볼게요. 글을 많이 줘요, 이렇게. 많이 주면 어떻게 된다? 점점 얘가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? 점점 얘가 내려갈수록,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, 잠깐만요. 설명을 하려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, 일단 됐어요. 자, 보시면은 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? 점점 얘를 감싸죠. 그렇다면 여러분, 여기다가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라고 줘볼게요. 이제부터 이건 외우세요. 이 녀석을 아예 이 형들, 얘 이미지를 밑으로 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은 요 부모도 얘 따라서 어디까지 내려와요? 밑으로 내려오겠죠. 그게 바로 뭐냐면은,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. 이것도 그냥, 네, 클리어 보스랑 디스플레이 블록을 같이 주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다? 얘는 플롯 밑으로 깔립니다. 이렇게 깔려요. 그 다음에 여러분, 이 핑크 빼볼게요. 아니, 핑크 빼는 게 아니라 이거 글을 빼볼게요. 글을 빼면은 높이가 어떻게 되죠? 0이 되죠?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.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건데, 자, 이거를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점 로우라고 해요. 로우라고 해요. 네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줘요. 자, 여기까지 내가 하나도 모르겠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근데 여러분, 이제부터 그것만 외우세요. 자, 이 공식이 그거예요. 여러분, 어떤 녀석을 만들고서 플롯을 썼어요. 그러면은 그 부모에다 뭐만 주면 돼요? 로우만 주면 돼요. 끝나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로우를 안 주면 어떻게 된다? 높이가 어떻게 돼요? 이렇게 올라가죠. 다시 한번, 간단해요. 그냥 플롯을 썼어요. 그러면은 그 녀석들의 부모에다 뭐만 주면 돼요? 로우만 주세요. 이것만 기억하세요, 그냥. 그 로우는 어떻게 생겼어요? 이렇게 생겼어요. 로우가 들어가면 뭐가 생기죠? 막내가 생기고, 막내한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. 자,